안녕하세요, 엑소리더 수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 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소 첸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소 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소 막내 세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소 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의 찬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의 마태형 시우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콘서트 타이틀은 엘리쇼인데 사전에 찾아봐도 낙원이라는 뜻으로 나와요. 저희 엑소가 능력을 잃고 다 같이 그리워하던 끝에 이 장소 엘리쇼에서 이 낙원에서 만나는 거죠. 거기엔 또 우리 엑소 팬 여러분들도 함께 있고 그 낙원의 세계에서 우리 엑소 팬 여러분들과 엑소가 함께 무대를 하는 그런 거죠. 엘리시온은 정말 다른 여태까지 했던 콘서트와는 다르게 한층 여유로워진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매번 공연을 할 때마다 긴장을 하는 건 물론이지만 멤버들도 이제 네 번째 공연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여유가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첫 번째 섹션 전체가 되게 주목해야 할 섹션인 것 같아요. 새로운 그 장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센서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도하는 아이템인데, 이 센서를 이용해서 저희가 걸어다니는 그 동선에 자동으로 핀 조명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Forever가 아닌가. 네. 정말 획기적인 무대 테크닉과 또 동선과 그 순간만큼 무대 위에 최다 인원이 올라와서 무대를 펼치는데, 네, 스텝 여러분들도 이 판넬을 옮겨주시고 댄서분들도 그 뒤에서 네, 숨어가지고 안 보이게 되게 뒤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에서 안 보일 텐데 네, 뒤에서 하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네. 저희가 바에서 이렇게 막 연기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뭔가 한 뮤지컬을 보는 듯한 그런 저희가 연출을 하나 한 게 있는데 그 바 섹션이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면서도 재밌는데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재밌을지. 네. 그때는 멤버들 의견이 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무대에서 이렇게 포커 카드게임 하는 것도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카드 갖다 주고 그것도 하나의 퍼포먼스지만 저희의 편한 모습을 보시면서 같이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콘서트를 보시면은 매 멤버들이 한 명씩 개인기를 해요. 그 아이디를 제가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재원이 형이 저에게 춤으로 되게 욕심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일단 연출가 심재원님께서 둘이 하면 정말 좋은 케미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좋은 취지로 할 수 있게 돼서 민석이 형과 같이 콜라보하고 케미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도 백현이랑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너무 백현이한테 너무 고마웠고, 또 심재원 연출가님의 그 연출 방식이 저는 잘 됐다고 생각돼요. 네. 아유, 뭐 승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우민 형이 체력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연습 끝나고 나서 막 새벽 1시를 넘어가면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먼저 들어가는데 시우민 형은 항상 끝까지 남아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우민 형이 형이다 보니까 우승하지 않을까. 네. 그 배틀씬 그 구성을 보면 마지막에는 다 같이 저랑 백현이랑 또 칼군무가 있는데 그 뜻은 승부는 없다. 네, 승자는 없다. 네, 우리 둘 다 승자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헤븐을 편곡을 해서 제 개인 무대로 녹였습니다. 네, 헤븐을 선곡한 이유는 저는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도입부가 Hello Angel, Hello Angel, 그림 같아 하늘을 보면 너만 보여. 이 파트가 저는 너무 인상적이어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저 혼자서 이 무대를 꾸며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또 잘 좋은 노래로 편곡이 돼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 무대는 플레이보이를 제가 준비했는데 예상치 못한 개인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플레이보이 자체 노래풍도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미지랑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냥 보컬 노래를 하지 않을까 많이 기대를 하셨는데 좀 더 반전 있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플레이보이라는 곡을 춤까지 추면서 동물까지 있으면서 준비했습니다. 플레이보이 안무가 좀 과감하다고 많이 사람들이 팬들이랑 멤버들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로 되게 섹시한 춤 동작으로 생각을 했지 과감하다고 생각할 적은 저는 없습니다. 좀 팬분들도 하나의 그냥 전체적인 그림 작품으로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샤이니 종현 선배님께서 제 친구인데 저희 엑소한테 준 곡이라서 선택한 이유도 있고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곡인 것 같아요. 팬들에게 좀 더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큰 도전이죠. 그리고 또 멤버들이 지금까지 보시면은 거의 몇 명 멤버 빼고는 다 몸을 이렇게 노출을 했었는데 또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이번 기회에 한번 해야겠다
형들을 또 뒤따라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큰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정말. 뭐 제가 뭐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맨날 이렇게 연습하고 운동을 꾸준히 나가서 뭐 유산소도 하고 운동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못 먹었거든요 한 달 정도. 그게 조금 많이 힘들었지만 이날 꼭 참고 그냥 이 어제 제가 공연을 한번 했었는데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잘 참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계속 뭐 수정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괴롭혔어요 제가. 근데 또 이렇게 결과물이 잘 나온 것 같아서 네, 너무나 좋습니다. 네. 일단 솔라이프를 제가 정한 이유는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게 가이드를 들었을 때 영어 버전이었거든요. 근데 영어로도 이 노래를 불러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부르게 됐습니다. The doctor's tonight We both come alive tonight 찬열이한테는 일단 고맙죠. 옛날부터 찬열이랑 이제 어떤 팝송이나 노래를 부를 때 찬열이가 항상 제 담당 악기 연주자처럼 기타도 쳐주고 항상 피아노도 쳐주고 했는데 이번 공연도 피아노를 쳐준다고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환 형이 디오가 이렇게 홀라이프를 영어 버전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피아노를 좀 재즈하게 편곡을 했다 한번 들어봐라 너가 피아노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거 잘 거절 안 하니까 알겠다고 그리고 이 전에도 디오 노래할 때 뭐 잘 맞는 것 같아서 디오랑 할 때 그냥 마다하지 않고 하게 됐습니다. 우선 개인 무대의 정확한 제목을 아직 못 정했는데 일단 가제로 손이라는 제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활동하던 당시에 예전에 좀 느꼈던 감정들을 좀 가사에 녹여서 작업을 했었던 곡입니다. 재밌는 에피소드라기보다 일단 재원이 형이랑 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연습 콘서트 연습 끝나고 이제 작업실 가서 가사 열심히 쓰고 근데 가사 쓰면서 이게 뭐 제 이야기다 보니까 멤버들 생각도 굉장히 많이 났던 것 같고 네 조금 무대 하면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울컥하게 되는 확실히 이게 감정이 많이 차오르다 보니까 울컥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마치지 못하고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가사를 쓰면서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무대 위에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I See You라는 곡에 맞춰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콘서트를 위해서 노래도 만들고 춤도 만들었어요. 노래 같은 경우에는 심재원 연출가님과 함께 새벽에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같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춤 같은 경우에는 저 포함해서 안무가 4명과 함께 작업을 해서 심도 있는 연출과 그리고 무대와 춤과 모든 거를 다 표현하고 싶어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노래와 무대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일단 제 무대가 영상 VCR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무대인데요. 그 영상 VCR을 보시다 보면 어떤 이유로 능력을 되찾게 돼서 우연히 문을 열고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다시 어떤 공간을 열고 나오면 무대라는 설정인데요. 그리고 바로 제 무대가 이어지는데 제가 그 속에서 능력을 잃고 그러니까 VCR에 나오는 영상 그 스토리 그대로를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능력을 잃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또 뭔가를 찾고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첫 회의 때 뭔가 영상과 무대가 함께 다 이어지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거를 연출가님께서 좀 얘기를 듣고 반영을 해주신 건지 아니면 또 저와 생각이 같았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잘 떨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과 많은 사람들이 막 물어봤어요. 이번 콘서트는 어떠냐고. 근데 저는 다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콘서트 중에서 모든 면에서 그냥 최고이지 않나. 좀 더 많은 좀 뭔가 이런 색다른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멤버들도 이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엑소만의 색깔이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항상 콘서트 때마다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단 걱정이 항상 제일 많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또 무대에서 멤버들 저뿐만 아니라 멤버들도 다 실수 없이 또 다친 사람 없이 이틀 공연을 잘 마치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좋고 뿌듯하고 마지막 공연이니까 다들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관객 여러분들과 에리 여러분들이 없는 그 공간에서 쓸쓸히 큰 공연장 안에 저희끼리 또 스태프 여러분들끼리 같이 리허설을 하다 보니까 항상 반복되는 그런 동선 맞추는 거나 디테일 맞추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본 아이디를 많이 보여준 거잖아요. 안무가님도 계시고 연출가님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제가 크게 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멤버들이 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도. 근데 이번에 콘서트 준비 과정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멤버들의 참여도라든가 집중 뭔가 그런 마음들이 하나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콘서트가 너무 좋습니다.
처음 맞춰보면서 실전으로는 처음 하는 거라서 조그만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무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콘서트가 저에겐 더 긴장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첫 콘서트 날이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떨리고 설렜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실수도 많았었는데 아무튼 모든 게 다 저한테는 새롭고 긴장이 넘쳤던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 그 이벤트는 저희 엑소 멤버들은 잘 몰라요. 모르고 무대에 서기 때문에 이게 뭐지? 무대를 하면서도 이게 뭐지? 아, 우리를 위한 이벤트구나. 그러면 그 순간 정말 우리 팬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또 우린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무대 위에서 저희가 채워나가고 스태프분들과 함께 채워나간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아, 이게 공연이라는 거는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라 공연장에 찾아와 주시는 우리 엑소의 팬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공연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느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연을 만들어 간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오늘도 다 만족시켜드리고 애들에게 마치겠고요. 그리고 내일도 공연을 하는데 내일 무대도 건강하게 다친 분 한 명도 없이 아주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오늘 엘리시온 콘서트에 와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에리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 곡 한 곡 한 곡마다 정말 많은 걸 볼 수 있거든요. 마음껏 진짜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분위기에 심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 이번에도 또 전 세계에 있는 엑소엘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행복한 추억 만들고 우리 멤버들도 한층 더 성장하고 팬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1년이 감사합니다. . 어제 막 이 종이 비행기도 날려주시고 또 노래도 잘 저희 앵콜 나오기 전에 노래도 굉장히 잘 불러주시고 되게 열심히 듣고 또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희 무대를 보시고 만족하시고 거기서 행복을 얻으시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과 멋진 모습 보여드리려고 뒤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나 재밌게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첫 공연하면서 느낀 거지만 역시 관객석이 꽉 차있는 그리고 에리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런 공간에서 저희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는 걸 한 번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저희 엑소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무대를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공연을 보러 오시지 못하셔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많이 찾아가는 그런 엑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멤버들이 이번 콘서트에 좀
애착이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시간도 많이 흐르기도 했고, 그래서 뭐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마지막이라고 정말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저희랑 좋은 추억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